나를 레슨으로 채워줘요. 레슨에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안녕하세요, 레슨 배터리 2%예요. 우리 코스 나갔는데 슬라이스 많이 나시는 분들 계시죠? 슬라이스 어떻게 한 번에 고칠까요? 방법 설명해드릴게요. 자, 클럽을 뒤로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수평으로 놓고, 자, 저는 야구장에 와서 지금 스윙을 한번 해볼 거예요. 보세요. 자, 저는 오늘 아주 정교한 안타를 한 여러 개는 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바로 연습 스윙 한번 똑같이 해보시고 바로 공 한번 쳐볼게요. 이 연습하시고 나서 공을 쳐보시면 처음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몸을 많이 이용을 하셔서. 요 설명을 드렸을 때 저는 정확한 안타를 친다고 설명해드렸죠. 몸을 열어서 휘두르려고 하지 마시고, 자, 제 몸은 정면을 향해 있는 거예요. 팔만 이용해서 휘둘러주시는 거예요. 이 동작을 해주시면 슬라이스 많이 나시는 분들은 팔을 전혀 쓰지 못하고 몸으로만 무조건 치려고 덤비시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을 쳐보시면 몸이 나가는 게 아니고 똑같이 휘두르는 동작이 나오실 거예요. 자, 이 동작을 하시고 나면 분명히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헤드 컨트롤이 안 돼요. 공이 처음에는 너무 이상하게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른쪽, 이쪽에서 소리 나게 확실히 휘둘러 주시고요. 여기서 소리가 나게 되면 그만큼 손을 써주는 동작이 늦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왼쪽이 아니고, 자, 이쪽 오른쪽에서 소리가 이렇게 난다라고 하고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 연습을 많이 하시고 휘두르다 보니까 내 원래 스피드 가지고 공 치려고 하시면 분명히 컨트롤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 스피드를 가지고 휘둘러 주셨기 때문에 헤드가 상당히 가벼워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힘주고 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휘둘렀던 그 스피드 그대로 그냥 지나간다 생각만 해주시고 부드럽게 스윙 해주시면 분명히 슬라이스 한 번에 고쳐지실 거고 스피드도 늘고 거리도 증가하실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주실 거 뭐라고요? 정교한 안타를 친다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해주실게요. 지금까지 레슨 배터리 2%였습니다. 오른쪽, 요쪽에서 소리 나게 확실히 휘둘러 주시고요. 바로 연습 스윙 한번 똑같이 바로 공 한번 쳐볼게요.